중국과 싱가포르의 유사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 두 국가 모두 아시아의 네마리용에 속하는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네마리용이죠. K 라이프스타일이다.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라이프스타일이요. 그 정도 라이프스타일이요. 네. 근데 한갑 정도 그거를 신고를 안 해도 네. 만약에 그게 걸리면은 한갑의 벌금이 그것도 500불입니다. 전자담배 같은 경우는 가지고 계시거나 길거리에서 피실 경우 벌금 만 달러. 기업인들이 현지 진출 또 꼭 기업이 아니라도 우리 관광 가서도 꼭 지켜야 되는 그러한 공동 질서나 현지 문화가 아닌가 싶습니다.